우리 6월 10일 우리가 33년 전에 6.12 민주항쟁을 치러냈었죠. 그런데 홍콩은 1년 전에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1년 지난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홍콩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또 다른 시련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 홍콩 민주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주제로 이정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홍콩 시위가 1년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송화법 반대 시위는 1년이 됐습니다. 예. 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좀 점검해 보죠. 네. 예. 왜 60 항쟁을 맞아서 사실 홍콩 그 민주화 작년 그 시위를 되돌아보는 건 60 항쟁과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이 네.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0 항쟁을 기억하는 건 그 많은 민주 열사들의 그 희생 네. 부각이 되면서 드디어 그 이 넥타이 부대까지 다 함께 포함돼서 사실 우리가 호헌 철폐하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바로 이 작년 6월 9일 송환법과 관련한 시위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송환법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 인도 협약 같은 거나 비슷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홍콩이 이 속지주의예요. 그런데 이 그 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 말이 범죄 인도 협약 이지 이 지금 홍콩 시위를 벌인 주도자들은 홍콩의 감옥에 가게 되는데 네. 이 송환법이 만약에 송환법이 통과가 안 됐죠. 근데 만약 그때 당시에 송환법이 통과가 되면 홍콩에서 벌인 시위 지도자들을 전부 다 중국 감옥, 중국에 송환시켜서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씌워가지고 중국으로 보낼 중국으로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법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6월 9일 날 첫 시위가 벌어졌고 6월 15일에 네. 시민이 투신 자살을 하고 6월 16일 200만 명이 뛰쳐나옵니다. 홍콩 인구가 750만 명이거든요. 예. 4명 중에 최소한 한 명이 다 나왔다는 얘기고요. 네. 10월 1일 고등학생한테 실탄을 발사를 합니다. 그 장면이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 보여지게 되고요. 11월 8일 대학생이 최루탄을 피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이한열 열사가 떠오르죠. 네. 그 1년 동안에 거의 그 이 시위로 마침내 승리를 거둬요. 네. 다섯 가지를 요구했지만 어쨌든 한 가지 즉 송환법은 유예하는 걸로 네.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그 선거도 있었고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9월에 예. 선거에 압승을 했죠. 홍콩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좀 깊다면서요? 아, 네,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시위를 벌이기 전에 6.7 폭동이라고 있었어요. 그건 공장과 관련된 파업과 관련된 시위, 즉 그리고 또 영국령 때 네네. 벌어진 건데 이때가 왜 시작을 또라고 보냐 하면 당시 중국 그게 문혁이랑 맞물리면서 문화혁명과 네. 맞물리면서 중국 본토의 좌파 그 운동과 맞물리게 돼요. 그런데 처음으로 당시 홍콩인들은 중국인들이 이렇게 시위를 벌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화혁명에 대한 어떤 충격을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런 네. 느낌을 받고요. 그다음에 89년 천안문 시위에 150만 명이 뛰쳐나와요. 예. 지지를 하기 위해서. 아, 홍콩에서도? 홍콩에서도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홍콩 첫 세대들이 아, 내가 중국이라는 걸 느꼈다. 그리고 진압하는 장면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중국이라는 것, 중국의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이 내적인 그런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요. 네. 그러면서 드디어 201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에서 애국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애국 교육이란 즉 중국의 지도체제만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중국의 국가나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또는 이 중국의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의무적인 교육을 시키는 건데.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는 계속.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10대들이 저항을 하면서 뛰쳐나와요. 10대들은 뭘 요구하냐면 우리는 중국 역사를 배우겠다. 네. 하지만 토론을 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런데 애국 교육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예. 옳다고 하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때 10만 명이 뛰쳐나오는데 부모들도 함께 뛰쳐나와요. 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고 또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이들이 지금까지의 시위를 계속 역동적으로 이끄는 첫 시발점이 되고 2014년도에 우산 시위라고
해서 예. 당시에 이제 직선제 그러니까 행정장관을 우리가 뽑겠다 한데 우산시위는 실패해요.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면서 2019년 작년 그 송환법 반대 시위까지 연결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중국과 홍콩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정작 네. 민주화 시위는 본토와 홍콩은 연결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본토에서야 어떤 저항운동이 예. 바로 본토에서는 안 알려지지만 홍콩에서는 크게 바로 알려져요. 서방에 바로바로 네. 바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당연히요. 사스가 그렇습니다. 또 전혀 다른 얘기지만 사스는 본토 광둥성에서 완전히 다 숨기거든요. 네. 하지만 그게 홍콩에서는 서방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는. 그러니까 뭐 창구랄까요. 서방에 열려진 민주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압제에 대한. 네. 그 지난해부터 계속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뭐 전 홍콩인들에게 확산이 됐고 하지만 네. 송환법은 철회됐습니다. 결국에는 네. 승리를 네. 거뒀는데 그럼에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2012년, 2014년, 2019년 뭐 또 올해 이번에 그 저기 보안법 이런 분절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홍콩 자체에서 봤을 때 그건 분절된 게 아니라 계속 네.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다. 계속 예. 싸우고 있다. 투쟁은 계속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홍콩인들 입장에서는 네. 이 반환될 때 마가렛 대처 수상과 그다음에 덩 샤오핑이 이 중국에서 만나서 협상을 해요. 네. 반환되기 직전에 몇 년 전에. 덩 샤오핑은 서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항인항치 고도자치 네. 일국양제. 일국양제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예. 항인항치가 뭐냐면 홍콩인이 홍콩인을 다스리게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홍콩인이 만들겠다는 거고 그럼으로써 고도자치를 주겠다는 건데 홍콩인들이 딱 반환된 이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약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다르네. 그렇죠. 예. 행정장관은 우리가 뽑지 않는 거예요. 행정장관을 어떻게 뽑냐 하면 친중파들이 한번 선거인단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 똑같아요. 선거인단으로 후보를 만들어서 예. 그 후보를 놓고 투표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전혀 거기에 후보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총공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항인항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고 중국 입장으로 한번 이걸 바라보면 아니 백수십 년 전에 아편 전쟁으로 우리가 빼앗긴 거를 그대로 되찾겠다는데 네. 되찾는데 당연히 중국 거고 중국인이야 너네들은 근데 왜 양아버지를 아직도 그리워하니 예. 친아버지한테 이제 와야 되는데 뭐 이런 입장이고 사실 또 서양도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이 당시에 홍콩을 어떻게 다스렸냐면 홍콩한테 자치를 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마지막 패튼 총독이 반환되기 직전에 자유를 다 줘버려요. 네. 뭐 직선제 다 해. 그 다음에 뭐 임명제 없어져. 뭐 이렇게 어차피 계약 기간은 여기까지 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맛을 보여준 뭐 셈이 돼버린 거야. 중국 네. 입장에서는 야 너네 그냥 나가면 되지. 직전에 왜 민주화를 해? 근데 그러면서 다 무효화 시킨 거죠. 네. 홍콩인 입장으로 다시 되돌아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게다가 지금 가장 걱정인 것은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네. 문제입니다. 이 네. 어떤 걸 담고 있어요? 전의대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전의대는 무조건 네. 홍콩 내에서 중국의 분리 독립을 할 여지가 있는 사람을 미리 잡아서 감옥에 보내겠다. 뭐 미리 예방하고 뭐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중국에 다 보내버리겠다. 이게 테러 방지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죠. 반정부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 예. 그러니까 2019년에 시위는 그대로 모두 다 잡혀가요. 시위 뭐 참가자 뭐 어떤 행위도 다 잡아갈 수 있는 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작년엔 저 빼앗겼잖아요. 네. 완전히 반중파들이 전부 다 의원들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정치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보안. 상당히 위험한 법이네요. 그러면. 법을 홍콩인들을 봤을 때 이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21세기에 상상할 수 없는 법이죠. 그러면 이게 그 중국에서 전인대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인대는 통과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세부적인 안을 상무위원회 2개월마다 한 번씩 열려요. 그래서 네. 6월 달에 지금 18일부터 열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 가지 법안을 하기 위해서는 세 차례 열려야 돼요. 그럼 앞으로 2개월씩 하면 6개월이 걸리잖아요. 근데 네. 6월 달에 다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9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6개월 걸리면 선거에 그 잡아넣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번 달 내로 그냥 다 상무위원회에서 세부적 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전과는 좀 양상이 다른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이렇게 위기감을 바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홍콩인들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아, 홍콩을 지금 이끌고 있는 시위를 이끌고 있는 조슈아 왕이라는 학생 대표가 있어요. 이 대표는 네. 연대.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연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겠다. 예. 흐름 중에 하나는 무장투쟁론이 나오고 있어요. 무장투쟁론. 네, 예. 우리는 더 이상 평화적으로는 예. 이 보안법을 상대할 수 없다. 무장투쟁을 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도 사실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혈 시위가 앞으로 벌어질. 왜냐하면 보안법은 강화되고 이쪽은 무장투쟁을 하겠다 하니까 예. 그런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3년 전에 우리 모습과도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오버랩이 되죠.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정말 중국이 네. 보는 눈이 많잖아요. 네. 지금. 네. 이걸 강행할까요? 강행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원래부터 왜 이게 실패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안 할 거다. 홍콩을 놔둘 거다라고 예. 생각했냐면 홍콩은 금융 그러니까 세계적인 금융 허브예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중국의 그 자금이 막대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선전과 상해에 지금 이 증시 시장을 열었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걸 또 국가적으로도 밀어줬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서방 눈치를 볼 거 없다. 이미 예. 우리가 가져왔고 그러면 끝을 내야 된다. 예. 도광양해가 아니라 중국 굵기다. 즉 시진핑은 덩샤오핑과 달리 외국 눈치를 안 봐도 된다라는 예. 거거든요. 강행한 건 거의 기정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중국에서는 뭐 홍콩이 뭐 진짜 금융 허브라고 하고 전 세계 많은 그 돈과 뭐 증시와 이런 것들을 좀 움직이는 쇼핑의 뭐 공간 뭐 이런 것들에 큰 메리트가 있었지만. 우리도 있다. 굳이 뭐 홍콩을 그렇게 놔둘 이유는 없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홍콩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영화 말씀을 드릴게요. 독립영화, 홍콩에서 만들어진 10년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금상장 영화제라고 홍콩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는데요. 10년? 예. 네. 5명의 감독한테 홍콩의 10년 후 미래를 그려봐라 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면 중국 당국이 입법위원들을 권총으로 저격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안전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표준어를 강제해서 홍콩은 광둥어거든요. 표준어가 그렇죠. 아니고 예, 예. 광둥어를 쓸 수 없게 하고 홍콩 독립운동을 하는 시민운동가들이 분신자살하고 나중에는 중국 당국의 홍위병임을 자처하는 소년군이 출연한다. 이 소년군은 왜 그러냐면 쌍페이라고 해서 홍콩에서 태어난 중국 아이들이 있어요. 예, 원정 출산. 예. 얘네들이 많이 자랐거든요. 그 이 감독들은 얘네들이 소년병이 문화 대혁명의 소년병이 될 것이다. 예.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영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영화 내용처럼 될 것이라는 홍콩 사람들의 사실은 불안 심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홍콩의 미래가 참 암울하네요, 이제. 저는 이 영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국제사회의 시선 이런 것들을 좀 갈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 홍콩의 민주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이정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2부 아는 경찰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쏟아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집니다.